있다고 글을 남기셔서 이렇게 네, 오셨는데 네, 고민 들어봐야죠. 어떤 고민 있으신 네. 거예요? 예, 고민이 뭐냐면요. 제가 통역사잖아요. 그래서 주변에서 외국어 관련해서 자꾸 이제 도움 요청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뭐 지인분의 자제분이 영어 이제 작문을 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만 해달라고 30분 이상 걸려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딱 보냈는데 아 실은 이거 말고도 한 세네 장이 서너 장이 더 있다고 알고 보니까 더 뒤에 계속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. 네. 물론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약간 선을 넘는 거 아닌가 네. 걱정이 들거든요. 진짜 고민 되겠는데요. 네. 근데 이거는 네. 또 사적인 부탁이었고 공적인 부탁으로 가자면 뭐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업체가 있는데 영상 번역이 필요하다. 그런데 따로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. 그래서 저는 예, 좀 약간 되게 당황했어요. 예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을 넘는 사람을 차단하기 시작했거든요. 네. 네. 이게 계속 이런 페이스로 차단을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제가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?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?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. 네. 잘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냐면 네.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네. 연락이 오잖아요. 일을 부탁할 때는요. 네. 말로 거절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우리 한번 머리를 짜봅시다. 한번 제가 네.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. 네. 한번 해볼까요? 네. 띠띠띠 따르릉 따르릉. 여보세요? 아, 저 세영이에요. 세영아. 네, 형. 잘 지냈죠? 그지. 제가 그 아는 동생이 이번에 그 통 번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. 통 번역? 지금 부탁 좀 하려고. 이게 혹시 가능할까요? 아니었거든요. 바쁘신데 죄송해요. 진짜 난감해하신다. 진짜 난감해하신다. 땀이 꺼집니다 지금. 와. 제 동생이 그 돈도 사실 지금 별로 없고. 네. 그래 세영아 너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동생이면. 네네네. 그 형님 일단은 그 허락해 주신 거죠? 잠깐만. 일단 끊어봐. 형 지금 벌써 너무 말렸어. 도와주세요 박사. 말렸어. 도와주세요. 아니 형님 일단 끊어봐. 이 형이 이런다니까요. 아니 형님 말이 너무 잘해요. 말이 너무 잘해요. 나도 막 빨려 들어가 막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석 씨 한숨이 지금 막. 내가 옆에 있는데 막 자 일단 전화를 끊어보세요. 네.